안녕하세요. 주말 편하게 잘 보냈습니까? 지금 목포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잠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하는데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. 전국적으로 좀 조심하시고요. 안전운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. 지금 조금일 때라서 텅 비었습니다. 딱 보시면 깨끗한 머리 자망한 척하고 자, 이쪽에 안쪽으로 자망어선 생선경매 준비하고 있어요. 막 얼음을 뿌려놓으니까 아지랑이가 좀씩 올라오네요. 좀 시설은 참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음력 4월 10일 물때는 한물때입니다. 조금 물때예요. 조금 물때가 뭔 말이냐면 바닷물 흐름이 아주 약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물때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고적으로 낚시를 하셔도 이번 주그 말,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감성돔 잡을 수가 있어요. 지금까지 아직 이달 말까지는 금어기입니다. 자망어선이고요. 지금 거둥어, 준치, 갈치 소량이고요. 그리고 요것은 참돔, 뭐 간재미, 그리고 양태, 그 자랭이 병어 작은 거, 그다음 이 작은 병어입니다. 안강망 그 생선보다는 조금 선도가 떨어져요. 통치고요. 그리고 부세도 소량, 아주 소량입니다. 저쪽 가볼까요? 민어 있고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자, 여기서부터는 다 거의 병어입니다. 저쪽까지. 적대도 소량 보이고, 거둥어도 소량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물 때라서 자망어선 2판이고요.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 양강망어선 2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생물은 됐었으면 자망어선 것은 좀 아직은 준비 안할 거예요. 좀더 선도 보고 이왕이면 좀 싱싱한 걸로 좀 보내드려야지 또 판매를 하고 해야지 욕을 안 먹죠. 자, 자망어선 깨끗한 머리부터 경매 시작합니다.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쪽 가갖고 한척더 있어요. 요거 하고 경매가 마무리됩니다. 다 병어예요. 병어 그 덕자 소량이고요. 거둥어랑 참돔 소량이고요. 잡어 소량이고 지금 저희 텅 비어 있어요. 그, 저, 병어도 이제 거의 알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.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. 아침식사 맛있게 드시고,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. 건강하시고요.